행보위를 팔고 있는 거에 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을 텐데, 이 제재조치는 선박에서 항공기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북 간의 기류를 놓고 볼 때, 4월 달에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역사의 도약을 의미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행사에 우리 1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외교포럼이 주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가 사양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시면은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겠죠? 그리고 이 편지들은 각자 15분 넘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학생 포럼에서 연대의 성지혜 양이 참석을 했고, 성지혜 양 어디 있어요? 일어나봐요. 네. 우리 대학생 포럼이 좀 활발히 갖고 왔는데, 환영합니다. 네. 연대 무슨 과예요? 예? 네? 경영학과. 네, 웰컴. 윤희정 양, 중앙대학교에. 윤희정 양 어디? 윤희정 분이구나. 오케이. 미스터 윤, 일어나봐요. 네. 미스터 윤을 미스윤이라고 했으니 큰 실수를 했네요. 미안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왕론은 뭐 전부터 아니까 메모해다 주세요. 메모해다 주세요. 저 왕러 양은 중국 장춘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인데, 지금 외국 대학에 와서 한국학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톨릭 선교단에서 초청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95점 얼마? 9? 95.9 96점에서 0.95점인데, 일본 대학에서 얘네 학년에 50명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환영해 주신 덕분이에요. 박수 한번 축하해 주세요. 김보현 양 연세대. 그래, 와 같이 왔는데 왜 안 들어오지? 우리 김보현 씨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이게 연세대 뭐예요? VTC가 뭐예요? VIC? VIC가 원더우드 국제대학. 원더우드? 그 영어로 어떻게 발음해? VIC? UIC. UIC. 연세. 원더우드. 유 언더우드 인스티튜트? 인터내셔널 컬. 오케이. 네. 처음부터 얘기 상대할 수 있게 하겠지. 그래요. 우리 왕러 양이 2월 1일부터 한 20일 동안 고향 다녀오는 분인데, 가서 우리 소식 좀 잘 전하고, 한중 관계가 잘 되도록, 여기서 많이 공부했지? 중국 사람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여기까지 협력하자고 말이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중국이 북한이 급변을 났다고 일어났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우리 최대 관심사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욕심을 내면은 위그르나 티베트를 아마 모험에 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국제정치의 게임 플레이는 특별한 변수가 있다. The language of big power. 강대국가의 언어에는 특별한 예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확실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산 김희옥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 수료를 하나 맡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지난 일요일날 제가 못 가겠어요. 항산 김희옥 박사님 주례를 좀 대신해 주십시오. 해서 가시는데, 아니 주례를 그 혼주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고집부리는 혼주가 세상에 빌어먹을 말이야. 싹 바가지 없는 혼주가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항산
우리 한국의 대학자가 가시다가 다시 택시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게 우리 포럼의 우정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박사 경제박사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